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아이들 지금 여기 밥 세팅 다 하고 지금 아이들 잠새기 하고 치즈는 항상 이래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 오늘은 용감이가 저래 일찍이 와 있어요. 배가 고픈가 저기 용감아 안 아이가 뭐 일찍 우리 용감이 거 어서 온갖 미꿔서 국물 많이 했다, 먹. 어서 먹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온갖 미 보면 제가, 걱정입니다. 그렇지, 야산에서 저래. 아이가 소심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소심한지. 그리고 지금 아직 까미 하고. 카오스야, 왔어. 아이고, 우리 카오스 애기도 왔네. 줄게. 가만히 있어. 하우스에, 아유, 저서 빼꼼히, 지 주나 안 주나 빼꼼히 쳐다보고 있어요. 애기야. 애기 조금, 그래도 국물을 정말 잘 먹거든요. 까미만 오면 되는데, 까미가. 까미가 제가 여기 올라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엄청 위험하거든요.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다쳤다 하면 애기야 그래 꼭 와서 먹어라. 아나 애기야 자 오늘 어서 많이 먹. 애기는 항상 제가 좀 많이 줍니다. 다른 애들보다. 빨리 먹고 건강해지라고 어서 먹어. 보기보다 아이가 잘 먹고 많이 먹어요. 이제 까미가 그래도 오늘은 용감이가 써봐요. 싹 나와서 먹죠. 어서 많이 먹어. 그래도 오늘은 용감이가 또 배가 저리 고프면 저리 고프면 저리 와서 또 먹습니다. 용감아 와서 먹어라. 뭐 용감이도 국물을 참 좋아해요. 오늘은 일부러 부드러운 캔을 제가 좀 많이 용감이는 줬거든요. 그래도 여기 항상 이 시간 되면 먹는 줄 알고 제가 소리를 내면은 어디서 듣고 저리 와요. 보면 엄청 용감이는 순하게 생겼어요. 순하고 이뻐요. 애가 막 이래 용감하게 살아라고 용감이라고 지었는데 얼마나 소심하고. 조금 예민한지. 용감아 많이 먹어. 항상 그래도 제가 여기 사로는 행여나 또 제가 아이들이 못 만나면 먹으라고 이래 항상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사로를 채워두고 다니거든요. 오늘도 사로가 다른 애들이 외곽에서 온 애들만 여기 사료 안 먹으면 이 사료가 제법 많이 남아요, 항상. 아침에 보면 남는데 여기 말고 거주 하는 애들이 말고 와서 여기 많이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항상 사료가 조금씩 남거든요. 제가 조금 그거 해도 이래 아이들 이래 먹는 거 이래 너무 허덕이지 않게. 삼색이 하나 더 줘야 됩니다. 제가 또 내려가서 용감이 또 괴롭히면 안 되니까. 자, 삼색아, 하나. 아이고, 아이고. 자, 둘이 갈라 먹어. 이제 까미만 오면 되거든요. 까미 오면 저거 챙겨주고.
나중에 오는 애들은 항상 내가 챙겨주거든요. 이래가 막. 회장아, 맛있어. 헉헉거리고 먹고, 응? 이래 끌고주면 또 잘 먹고. 에휴, 먹고 살기로. 회장도 온 전신에 털이 이봐요. 털이 다 벗겼죠. 온 전신에 막 영역 사움한다고 털이 다 벗기고 이봐요 귀 털이 다 벗겼어. 이래도 이제 먹고 살기라고 몸도 이제 병들고. 아휴, 다들 야산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정말 힘든지 이 상태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온가마 맛있어 많이 먹어. 사료 먹을게. 아 되잖아. 아나 이거 먹 이거 먹고요. 사료도 먹. 그래 사료도 먹. 고기 맛있어. 고기 맛있었어. 어? 조개부터 있는 것도 먹으려고. 응? 사료도 먹어. 되잖아. 아이고, 이 눈, 또 호피스 약을 계속 들어들어 내기도 눈이 지리릭. 검은 눈물이 나고. 자, 아나. 아나, 되잖아. 사료가 먹어. 됐다. 사료 먹어. 아이고 밥도 얼마나 늦게 먹는지 용감이는 듬석듬석 이래 많이도 안 먹고 조금 조금 해가 얼마나 야무지게 씹어 먹는지. 또 다 먹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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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기죽이 쩍 하고 막 용감아. 또 다 먹었니? 어? 그래도 와서 저래 먹고 가면 제가 마음이 정말 편해요. 아침에 와서 먹고 그래 가면 마음이 엉성이래 놓이더라고요. 근데 또 집 먹을 만큼 먹으면 또 혼란 갑니다. 용감이 소심한 것은 하늘나라로 간 용감이 어미낭이 닮았어요. 엄청 생기주도 소심하고 그렇거든요. 아유, 벌써 간지도 벌써 수개월이 지났네요. 용감아 유일하게 새끼는 용감이밖에 여기 없어요. 용감이 혼자 날 남겨두고 아유 여기 그래도 야생에 사는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하나 대장 더 먹 대장하고는 전부 다 이빨이 쉬운 사람이니까 엄청 좋아해요. 좀. 자, 안, 안. 어머. 암색이 또, 여기 탐나지. 암색아. 응? 까미가, 빨리 와야 되는데, 까미가. 까미도 늦게라도 꼭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까미도 늦게라도 먹어야 되거든요. 아이도 까미도 언제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래. 하루 그래도 조금 든든히 먹고 한 개라도 든든히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제가 여기 남겨두고 가면 저금호가 아니라고
안 건드려요. 참 신기한 게. 착해요. 항상 보면 사람보다 더 이래 말을 잘 들어요. 까미야, 아이고 까미가 누나 했더만 까미가, 까미야, 어서 와. 빨리 온나 까미야. 까미야 빨리 와서 먹자. 까미야, 오늘은 여기서 먹을래. 자, 아나 여기서 먹어. 까미, 여기서 먹어. 와서 먹어. 네 자리 아니야. 네 자리 가라 그러면. 자리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까미 자리 가자. 아휴, 혼났어. 어디야, 어디? 잠새가. 까미도 지 자리에서 딱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 정말 이 질서를 이래 좀 잘 지키거든요. 까미가 목이 말랐나 봐요. 까미 물 먹고 이거 먹어. 아나. 어서 그거 먹어. 어서. 까미 먹어. 까미가 지금 목이 되게 말랐나봐요. 항상 그래서 여기 물을 몇 군데 제가 배치시키 놓는 게 고양이들도 물을 이제 섭취를 자주 해줘야 건강에 좋거든요.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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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 먹고 갔나? 애기야, 아유, 벌써 다 먹고 갔는가 봐. 카오스 애기야, 조금 더 주르고 했더만, 먹고 갔네요. 애기야, 아나, 이거 더 먹어. 애기야. 좀 많이 줬더만. 까미가 이제 지목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한참 동안 먹었거든요. 짜자잔. 얘들은 정말 이래 잘 먹어요. 짠.
이제 여기 아이들은 까미, 용감이, 치저, 삼색이, 카우스, 대장 여기 지금 기본 멤버는 오늘은 다 온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비가 온다 하는데, 비가 오면 제가 또 엄청 일이 많아요. 우산도 세 개 챙겨야 되고, 애기야, 애기야. 봐요, 애기야 하면 위에 있다. 쪼르륵 내려와요. 애기야, 위에 있었니? 그래. 그래. 어여, 그래. 하나. 어서 먹. 아이고, 착하다, 그제? 어서 먹. 어서 먹어라. 애기야 하면 쪼르륵 내려오는 거고. 아유, 먹을 끼라고. 어서 먹고 있어. 개낭이 너. 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개낭아. 개낭아. 개나이가 어디 또 마실 갔나 봐요. 그래서 위에 또 낯선 치즈가 납작 엎드려서 숨어 있거든요. 제 보고 여기 영역 아이들이 아니니까 위에 저기 있어요. 저 봐요. 그 어떡하죠? 보이죠? 개나이가 아니고. 어서 먹어라. 애기가 맛있게 먹어요. 정말 이래 보면 먹는 걸 보면 사람으로 말하면 엄청 복스럽게 먹어요. 맛있네. 응? 오늘은 요즘은 날이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래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날 따시고 하니까 아마 산에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공기가 좀 좋거든요. 여기 오면 정말 이래 상쾌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시내 탁한 공기하고 여기하고 이래 비교를 하면 여기는 엄청 공기가 맑아요. 아유, 밤이나 아직 지꺼먹고, 요즘 아이들이 착한 게, 그나마, 지목 아니면, 많이 이렇게 탐하지를 않아요. 오늘도 제가 여기, 조금, 자, 냄새가 조금 더 냄새기는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니까 대장아 아나 여보 더모 아우 대장 그루밍 해갖고 얼굴이 이뻐졌네 자 이거 더모 맞아 먹어 조금 다른 애들 까미는 제가 많이 줬어요 대장 더모 아유 나이 들고 병들고 힘없고 하면 보면 동물들도 불쌍해요. 힘이 없고 하니까 예전에는 막 이래 대장질 하다가 기가 죽어가 요즘은 다른 아이들한테 꼼짝을 못해요. 아주 많이 먹으렴. 오늘은 지금 까미도 저기 있어 먹고 있어요. 까미 자리가 저 위에인데, 지금 한참 맛있게 먹고 있어요. 다들 오늘 주말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오미크론 엄청나게 막 이래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조심해서 이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쨌건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십시오.